필리핀에서 4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네. 안녕 필리핀. 네, 안녕하세요. 안나라 수마나라에서 마술사 리을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나이 역할을 맡은 최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일등 역할을 맡은 황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필리핀 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나라, 치마나라. 제가 만약에 마술을 쓸 수 있다면 약간 좀 되게 아기자기하고 신기한 마술을 보는 사람들한테 족족 쓰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깜짝 놀래키게 해주고 약간 이런 즐거움을 좀 주고 싶네요. 어쨌든 그런 마술을 해볼 수 있다면 정말 이렇게 어딘가로 떠나고 싶을 때 훅 떠날 수도 있고 되게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는 시간을 잠시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조금 더 오랫동안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일등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리을이 극 중에 아이한테 하는 대사였는데요.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만큼 하고 싶은 일도 하라는 거야. 뭐 이런 대사였어요. 근데 그 대사가 아무래도 리을이가 가장 뭐 아이한테도 그렇고 1등이한테도 그렇고 혹은 또 이 작품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창욱 선배님처럼 그 대사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어떤 죄책감?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부담감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는 나의 행복을 나의 꿈을 쫓아도 된다라는 어떤 응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서 저도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다가 오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도심에 가서 하염없이 걷고 싶기도 하고요. 네, 언젠가는 꼭 놀러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쉬고 싶네요. 네. 저도 필리핀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되게 갔다 와보신 많은 제 분들 중에 다들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4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네. 제가 거주했었던 다바오 시티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그때 만났었던 친구들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만났으면 좋겠고 네, 하루빨리 다시 필리핀에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필리핀 팬 여러분 질문 보내주셔서 마라밍 살라마.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직 넷플릭스에서 5월 6일 공개되는 안나라 수마나라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마할 남인 게요.